성령 같단 말이냐. 그토록 동경해오던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두고 넌 왜 인생의 가장 아까운 나이 19살에 이리 두껍고 떠나가는 거냐. 언젠가 넌 순간을 살아도 별지처럼 반짝이려다고 말했었지. 아, 별지. 넌 정녕 사라졌어도 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저 하늘의 별지로구나. 땅에 하하름 가하오 사연 하나하가 밤하늘별 하나하로 떠두어놓은가. 많고 많은 별들 속에 눈 부신 저 별 소년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네. 지평선 저 먹을 빛이서 별지 흐르며 찬란한 순간으로 어두운 가르거네. 인생의 길고 짧은 어이 처럼 찬란하게 영원히 살자. 이번 김치도 미급이 났다. 이건 마지막이다. 어머니, 숙사생 아이들은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 정말 별미라고 야단들이에요. 이번엔 좀 많이 담그세요. 아니야, 그렇지. 김치 배야 못 불려주겠느냐? 넌 그저 반애들이라면 어금을 못 쓰는구나. 어머니, 난 반장이 아니에요. 안 너같이 숙사생들이 먹음새까지 삐치는 반장도 있느냐? 참 어머니. 아이고야, 주의해라. 김칫물을 흘리겠다. 네, 알겠어요. 전 가요. 급하기도원. 너 또 왜 내리냐? 알았어. 또 쓴 길래 김치 생각나는 모양이지.
김치를 밥 먹다 하는 너 그 김치배에 승길의 김치 반동은 들어갔겠다. 야 먹고 싶어도 참아. 승길의 집이 뭐 김치 공장이야? 영훈아, 도움이 제 흉을 보면 온다더니. 철수야. 야 이거 정말 굉장하다야. 야 아, 이거 좀... 뭐 구수한 장, 신선한 오이, 파. 이건 말이야. 야 굉장하다. 우리 가물이 든 걸 옥황상제가 담비 내려 보낸 거야. 아. 자 냠냠한 거 나 넣어 먹어. 다음번엔 더 많이 갖다 줄게. 아, 야 생각이 안 나. 그만해라. 다 같이 하면 어때? 아, 그만해. 맛 좋다. 아 정말 맛 좋아. 야, 자 시원하구나. 잘한다. 맛 좋다. 우리 반의 학습 성적은 전학기에 비기면 현저한 제고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절대로 단계를 늦춰선 안 되겠어요. 난 우리 반의 전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내서 장차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길 바라요. 결심들 있나요? 네! 오늘 학습 이만 끝마칩시다. 기립! 선생님! 수고하셨어! 학생 동무들 안녕히. 승길 학생은 장래의 지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깊은 생각은 못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이나 북경대학의 뜻은 가지만 제가 될까요? 웅대한 포부엔 꼭 자신심이 동반돼야 해요. 승길 학생 믿어요. 용기를 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내. 선생님 초로가 왜 오후에 등교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깜빡 잊었군요. 아까 초로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가 몹시 아는다면서 갔어요. 가봐야겠는데 회의가 있어서. 선생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나한테 정황을 알려줘요. 네. 철호 어머니, 안녕하세요. 승길이구나. 철호 아버지 병은 어떠신가요? 철호 애빈 또 위병이 재발했단다. 철호는요? 모철인데 걔 아버지가 이 지경이니 어찌겠니. 집에 보냈다. 대학 시험이 당금인데 철호를 집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이 있니? 난 걔 아버지와 토론하고 철호를 학교에서 때렸다. 네? 철호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온 집안에 대학문을 나온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철호는 꼭 대학에 보내려 했지. 그런데 어디 뜻대로 되니? 철호 어머니, 이제 1년만 견지하면 돼요. 1년만 견지하면 철호는 꼭 대학에 갈 거예요. 걀 공부시키려고 돼지 두 마리를 길렀는데 애비 약값에 다 들어갔으니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2년째 학비도 몰지 못한 신세. 에이구, 선생 보기 부끄러워서. 뭐 너무 근심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습니까? 네, 철호 어머니.
서로야. 좀 쉬렴나. 이제 얼마나 남았나? 한 절반 남았다. 철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자, 이 멋진 분 갑니다. 저쪽으로 가자. 자, 일단 받아. 아이고, 이 정신 봐라. 철어머니, 어딜 가려고 그래요? 아, 점심밥을 지어야겠다. 아니, 어머니도 우리 놀 때 약속 있었어요. 네. 일이 끝나면 겉하러 가겠어요. 얘, 그 무슨 소리냐? 이 군이를 도와주는데 밥 한 끼 못해 먹이면 말이 되느냐? 응? 저, 안 돼. 가지 못해. 아니 어머니. 저 철호 어머니. 어머니의 심정을 알만해요. 우리의 심정도 알아주세요. 어머니, 철호는 우리와 친형제와도 같아요. 어머니 우리를 친자식처럼 생각해줘야죠. 어머니의 근심을 다 들어드리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끼쳐서야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머니, 그저 큰 마음 먹으시고 철호를 학교에만 보내주세요. 그럼 어머니에게 큰 죄를 올리겠어요. 승기라. 어머니. 은희, 철호 어머니가 철호를 퇴학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글쎄, 일 같은 건 도와줄 수 있지만 학비는 어쩌고. 우리 반 동학들을 동원해서 의연금을 모으자. 다른 방법은 없어. 동의들 할까? 왜 동의 안 해? 한 사람이 여럿을 위하고 여럿이 한 사람을 위하는 정신이 없다면 한 반에서 공부할 자격이 있니? 내가 설복할 테니 근심 마라. 야, 너 내게 내겠어. 10원 내겠어. 난 우리 형님 한 번만 해서 넌 얼마 내겠어? 20원 달라고.
난 어머니 말한 거 어머니 시켜 내게니 손 들자 20원 내게 있어 나도 어서 그러자 우리 그렇게 하자 빨리 손 들자 뭐다 그렇게 내야지 나 30원 내겠다 이야 진짜야 됐어 아버지가 내일 출장 떠날 때 가지고 갈 걸 주거나니 한 푼도 없다. 내일 저녁 얻어줄 테니 하루 밀리려무나. 어머니도 참 난 반자이고 또 내가 철호의 학비를 의연하자고 주장했는데 나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방법을 대주세요. 네. 아, 우리 승길이가 좋은 일을 선도적으로 하려는데 내가 얻어다 줘야지. 여보. 이따 이걸 가져가거라. 아니, 그건 당신 출... 아따. 성길아, 이따. 어머니. 아휴, 자식들. 인정 됐지? 교장 선생님. 이건 승길 학생이 철호 학생을 위해서 반급 동학들을 동원하여 모은 의연금이에요. 전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의 책임이 커요. 전 그저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습 성적에만 중시를 돌렸지 구체적인 학생들의 곤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했어요. 아...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응당 학생들에게 학습도 잘해야 하지만 정의감도 있고 지극한 외심도 갖춰야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철호 학생의 학비 납금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 자체로 해결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원적으로 나서는데 학교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벌차 기회도 많지 않은데 재밌게 노는 게 좋지 않니? 안 됐어. 자식.
참. 이젠 그만하고 자리에 누워라. 응? 당금 시험인데 안 돼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려무나. 내일 아침 4시에 꼭 깨워줘요. 에이그 참 애들. 야, 야, 이 너 이 자식, 그래, 이걸 언제 볼 셈이야, 어? 임천 보겠습니다. 이제 때냐, 이 자식, 당장 가져다 못 받쳐, 어? 예, 이걸 어시죠. 예, 이 자식, 너 오늘 혼나봐라, 이 더러운 자식. 그래, 저 언제 볼 셈이냐, 어? 말해봐. 임천 보겠습니다. 똑똑히 말해봐. 저, 이걸 어시죠. 어? 야, 이놈아, 왜 사람을 때리는 거요?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놈이지. 손을 뜨. 손을 떼라고? 넌 누구냐? 어, 필씨 이놈아 한 동아리겠지. 그래, 넌 맞아보자 그러네 이뇌. 난 학생이요. 뭐? 학생? 임마 학생이면 고스란히 공부나 할 거지 이런 일에 비쳐? 야야야, 정이려면 나도 용서 없어. 너 도대체 이놈하고 무슨 관계냐? 나의 한반 친구요. 한반 학생이라? 어, 한반 학생. 그럼 저 자식이 처먹은 200원도 내가 물겠니? 학수야, 이게 정말이니? 가짜는 자식이 무슨 동창이고 뭐고 있느냐? 너 돈물재간이 없으면 저리 비켜! 야, 이 자식, 잠깐, 여보시오. 내가 갖겠어. 뭐? 네가? 그래서 3일 후에 꼭 갖겠어. 뭐? 3일 후? 내 여지껏 저놈한테 속여왔는데 또 너한테 속여? 안 돼, 안 된다. 야, 그러. 약속을 지키겠으니 이걸 먼저 받아두시오. 좋다. 3일 후에 안 가져오면 사정을 두지 않을 테다. 알긴? 야! 이씨! 저 주인, 아, 나한테 일감을 주십시오. 아, 일감? 네. 저 딱한 사정이 있어서. 네, 알만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인, 끝났습니다. 끝났는가? 예. 젊은이, 괜찮은데 일을 아주 잽싸게 하더군. 며칠 더 해보지 않겠나? 좋은 돈벌이지. 안 돼요. 대학 시험이 당금인데 공부해야죠. 자, 보게. 고맙습니다. 돈 생각나면 또 오게. 예, 감사합니다. 가보라고.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법 약속을 지키는군. 그래, 가져왔겠지? 자. 딱 맞사. 자. 어이, 편편할 땐 한번 오라고. 내 한턱 내지. 너 왜 왔지? 먼저 봤어. 삼촌이 집에 가서 구운 거요. 나머지는 며칠 후에 가져오겠어. 너 한 발 늦었다. 더는 너의 친구가 와서 물었다. 넌 정말 훌륭한 친구를 뒀다구나. 참 복이 있다. 복이 있어. 야야야, 비켜, 가! 가자! 내 자전거! 야, 이 새끼! 야, 이 씨. 철이야! 야, 웬일이니? 내 자전거. 야, 거기 서라. 아, 상관없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서라. 가자. 야. 아, 친새끼. 그 자전거 놔라. 어디시?
야, 끝나라, 이 새끼. 야, 임마. 야, 새끼. 또 내려구나. 야, 임마. 너 상관없는 일엔 작작 비춰라. 나와 한반 학생인데 왜 상관없어? 자전거를 돌려라. 예! 임마, 내 새끼. 예, 이 새끼. 예, 임마. 예. 맨젤이 이게.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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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리와 어서선 좋지 못해. 세상 비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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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끼. 예, 예. 니세. 예. 야, 야. 아이가. 야. 야. 끝났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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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저리 학생, 웬일이세요? 어서 말해요. 순길이가 파출소에. 뭐? 순길이가 파출소에? 왜서? 건달들과 싸우다가. 아니, 뭐지? 여태. 아니. 내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 그런 건달놈들과는 아예 피해 다니면 그만이 아니냐. 당금띠 학시험을 쳐야 할 내가 이게 뭐냐, 뭐냐 말이야. 건달놈들과 싸움이나 하고 파출소 문을 드나들고 내가 내가 정말 너에 대한 기대는 그만두더라도 절로 자기 전도야 생각해야 하지 않니? 그래, 요즘 뭐라고 학교에 오지 않았지? 뭐랬냔 말이야, 어? 승길아, 말 좀 들었다고. 응? 승길아. 승길아. 승길아, 너 이게 웬일이냐? 너 여기 앉거라. 요즘 뭐랬니? 요즘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오늘은 또 어디가 싸움지라고, 응? 왜 대답이 없어? 왜 대답이 없어? 아니, 이거 뭐. 저리 비켜.
내가 너들의 이따위 짓을 하라 했느냐? 말로 타이를 거지 왜 때리는 거예요? 당신이 저 비켜! 너 돈을 내서 뭘 하느냐? 뭘 하자고 그런 짓을 하는가 말이야! 계속 이러다가 대학 공부금 먹고 다 커피쳐! 승일이 아버지! 선생님, 승길 아버지, 승길이 머리 터진 거 나 저 때문이에요. 제발 형님을 때리지 말아주세요. 승길이 아버지 어머니, 절 욕하고 때려주세요. 승길이 내가 진 빚을 갚으려고 모래치기를 해서 대신 갚아줬어요. 승길아, 너... 너 이 손을 승길인 훌륭한 학생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할 만한 참한 아들이에요. 순간을 살아도 자기를 불태워 빛을 세상에 남기는 별지. 나도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멀지 않아
휴양한 고등학부의 공전에서 미래의 조국의 기둥감으로 장성될 우리의 청춘들. 그대들은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 육체도 포부도 신심도 용기도 가져다 준 거룩한 우리 선생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잊지 마시라. 만약 그대들이 장차 크나큰 성공의 희열을 가슴 부듯이 느낄 때 축배의 첫 술잔을 청춘의 원천인 우리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라. 선생님. 만약 그대가 성공의 갓난 도로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았을 때면 그대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의 하늘같은 품에 안기시라. 그러면 그대들은 거기에서 성공의 비결과 무궁무진한 힘을 찾게 될 것이라. 다음 프로는 우리 청춘들의 원천들에게 절을 올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 저쪽으로 앉으세요. 자, 선생님. 여기 자, 선생님. 앉으세요. 네. 자, 앉으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어서요. 앉으십시오. 네. 자, 자, 동학들. 자. 빨리. 자, 좀 여기. 자, 동학들. 시작. 아, 자. 선생님, 왜 아직도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아 참, 이 얼굴에 땀을 봐라. 두원, 힘들지도 않니? 선생님도 참, 지금 선생님을 집까지 업고라도 갈만해요. 자, 어서 내려가자. 네. 저, 선생님.